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궁금한 이야기 와이 스토리텔러 김석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선영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제가 지난주에 첫방 녹화했고 이제 네, 방송도 네. 나갔는데 보셨나요? 선영 씨가 첫 방송이어가지고 제가 네. 아주 집중해서 잘 봤습니다. 네. 어떠셨어요? 글쎄요. 워낙에 뉴스 진행을 오래 하셔가지고 불구하고 저 부족함 없이 잘 하셨던 것 같아요. 뭐 처음에 뭐 약간 어색한 게 좀 있을 수 있겠죠, 이야기를 전하는데 판단은 네. 시청자의 몫으로 네. 돌려놓겠습니다. 네. 금요일 네네. 저녁 8시 55분이잖아요. 네, 저는 집에 있습니다. 항상 금요일날은 집에 있고 주말에도 계속 있고 그래요. 금요일이 꼭 불타는 밤일 필요는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요일, 저만 슬픈 건 아니죠. 금요일날은 SBS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궁금한 이야기와 8시 55분에 방송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또 선영 씨가 이제 처음으로 합류하셨어요. 선영 씨가 전달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또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궁금한 이야기와의 스토리텔러 김석훈 박선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